예, 안녕하세요. 김혜 씨예요. 목소리가 너무 안 좋죠? 지금이 새벽 이제 막 5시가 좀 넘었어요. 근데 오늘은 새벽 일찍부터 광고 촬영이 있어요.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서둘렀고요. 어제 너무 늦게 자서 목소리가 왜 이러죠? 어제 너무 늦게 자서 아직 너무너무 졸려요. 잠도 안 깼고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도 굉장히 걱정이 되네요. 예, 오늘 저와 함께 저의 촬영 현장으로 오늘은 막 굉장히 현장이 복잡할 거예요. 계속 음악 소리 날 거죠. 조명은 막 사이키로 막 현란할 거죠. 막 그리고 또 막 그 분위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막 이렇게 연기를 피울 거예요. 특수효과 같은 걸로. 그리고 그 와중에 저는 아마 한 10시간 이상, 20시간, 목소리 좀 봐요. 20시간 가까이 춤춰야 돼요. 이런 거 있잖아요. 살사, 살사. 살사, 살사. 예. 연습을 한 번밖에 못해서 많이 걱정돼요. 근데 뭐, 제가 진행하는 토크쇼를 통해서 라틴 댄스는 한 번 정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. 공기 좋네요. 가끔 이렇게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책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또 그런 거 있잖아요. 아침에는 폴룸 가스가 다 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아침에 너무 심하게 조깅하는 게 사실은 또 건강에 안 좋다고 그러대요. 이게 무슨 소리죠? 덜 깼나 봐요. 잠이 덜 깼나 봐요. 아이 참. really tired and we need more time, but we have no time. We have fast move, but our step is very slowly. And now I play the 당구 game. You know 당구? 당구 뭐라고 해요? Today we play crazy dance, you know, salsa, you know, you know, and I need get some more coffee. I need more caffeine and Go. 제가 그 패션쇼를 해요. 아주 어릴 때 그 한복쇼하고 이렇게 전문적인 패션쇼는 처음인데요.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그 슈퍼모델들 틈에서 작은 키는 아니지만 모델들하고 같이 있으면 얼마나 또 제가 작아 보이겠어요. 딱 두 벌만 입어요. 그 오프닝하고 피날레하고 딱 두 벌만 입기로 했는데요.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너무 기대돼요.
연예인들도 많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연예인들 앞에서 좀 떨릴 것 같아요. 아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으면 그리고 제가 따로 걸음걸이 같은 거 배우지 않았는데 무대에서 혹시 어색하거나 너무 혼자 튀거나 좋게 튀는 게 아니라 잘 못 걸어서요. 아니면 막 높은 신발 신고 걷다가 넘어지거나 실수하거나 그럴까 봐 좀 걱정도 되는데요. 어쨌든 오늘은 저한테 너무 좀 특별하고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재밌을 것 같아요. 여러분도 오늘 저의 패션쇼 현장을 지켜봐주세요. 15분 남았네요. 15분 후면은 쇼가 시작될 것 같아요. 오늘은 또 여러 이제 초대 손님들 앞에서 제가 춤도 보여드려야 되고 노래도 해야 되고 이제 광고 촬영하느라고 14시간 정도 계속 춤췄더니 온몸이 아주 컨디션이 말이 아니에요. 그래도 잘 춰야 돼요. 오늘은 다 동료 연예인들도 오시고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저한테 힘을 주세요. 노래할 때는 다리가 막 후들거리더라고. 진짜로. 그래서 웬일인가 싶은데 딱 서서는 못하겠어. 너무 다리가 떨려서. 왜 이렇게 떨리지? 다리가, 손도. 다리를 선물해주세요. 아, 눈화장이 좀 번졌네. 추하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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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m I pretty?
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. 제가 이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많이 생각하게 돼요. 언제나 곁에서 즐거움을 그리고 따뜻함을 드릴 수 있는 좋은 엔터테이너로 나눌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게요. 고맙습니다.